올해는 정말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, 정말. 10월 들어서도 좀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맑지 않고 좀 이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10월을 햇볕이 좀 제일 좋은 때고 1년 중에 날씨가 제일 좋은 때인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것이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계절이 좀 다리를 절면서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참, 이 10월이 좀 안타까웠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춥고 일교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풍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화려하게 눈부시게 드네요. 정말 계절은 제 몫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. 화살나무 단풍이고요. 네, 지금 가운데만 지금 아주 진하게 물들었고 나머지는 물들고 있는 중이죠. 정말 단풍 색깔이 너무 예쁜 화살나무고요. 제가 이 길로는 잘안 와봤는데 오늘 단풍색이 너무 예뻐서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단풍 색감들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근처에서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그 소리가 심한 뷰러 있잖아요. 그걸로 낙엽을 쓸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녹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야. 색깔 좀 보세요. 와. 이건 뭐 무슨 뭐 필터를 씌웠다고 해야 될 정도로. 비현실적인 색감이 나네요. 그죠? 가을 들어서니까 저도 지금 목이 좀안 좋은 상태여서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. 지금 요렇게 이제 단풍도 맨 처음부터 빨개지는 건 아니고요. 초록색에서 조금 이렇게 노르스름한 이런 기운을 띠다가 왼쪽에 보면 또 이제 주홍색으로 좀 바뀌죠. 이렇게 주홍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제 빨개지는 거죠. 이야. 정말 예쁩니다. 아직 덜 물든 애들과 완전히 물든 애들의 콜라보. 세상에. 단풍은 이래서 단풍이군요. 진짜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. 옆에는 희열이네요. 희열이는 이렇게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. 봅니다. 자, 또 단풍이고요. 아직까지 물들지 않은 애들도 있고요. 세상에. 저기 좀 보세요. 색깔 좀 보세요, 저기. 오 마이 갓. 이게 웬일입니까? 불과 며칠 새에 정말 이렇게 확 숲의 모습이 변해버리네요. 이게 이제 일교차가 좀 심했기 때문에 급하게 좀 단풍이 드는 모습이네요. 이렇게 좀 짙은 애들도 아직 남아있고요. 정말 온갖 색을 다볼수 있는 그런 10월이라서 저는 10월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초록도 있고, 노란색, 붉은색, 황금색, 주홍색, 갈색, 온갖 색깔들이 또 10월의 그 어떤 햇볕, 그리고 음영,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숲이 전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10월을 아주 사랑하시겠지만요. 어우, 얘는 복자기네요. 복자기 단풍입니다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복자기 단풍. 잎이 세 개인 단풍이죠, 이렇게. 아직 얘는 덜 물들었는데요. 보통 숲에서 보면 복자기 나무가 단풍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. 이야. 얘가 복자기였군요. 너무 예쁘죠? 세상에.
복실복실복실한 게 아주. 내가 지금 복자기 다 복자기 같은데요. 어떤 애들은 조금 아직까지 초록색이고 조금 노랗게 물들었다가 주홍색으로 물들었다가 지금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복자기 단풍은 아주 빨개지지 않아요. 보통 단풍 나무처럼 그렇게 빨개지지 않고 이렇게 주홍색인 게 특징이거든요. 단풍이 다 들어도 이렇게 주홍색이 되는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진 나무죠. 거기다가 잎의 색깔이라던가 그 모양새, 새 잎이, 세 가지 잎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모양새가 엄청 품이 있죠. 얘네들 결각이라던가 이런 무늬가 와 예쁩니다. 복자기 단풍. 어제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요. 북토크를 간다고 이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며칠 새 그 길가에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 남양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는 도로 양가가 전부 산이거든요.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갔어요. 와! 와!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물이 확 들더라고요. 여기는 목수국이 이렇게 있네요. 색깔이 다 바랬지만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. 저 뒤에 이제 산의 모습들도 울긋불긋하게 온갖 종류의 색깔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. 여기서는 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네. 아유, 코스모스 혼자 딱 피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요? 여기 이렇게 가을이 되면 덤불들 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. 얘네들 다 사위질방의 그 열매들이거든요. 얘네들은 겨울까지 이렇게 덤불 위에 하얗게 마치 눈이 온 듯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사위질방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안쪽에 요 까만 거 여기 까맣게 열매를 달고 있고요. 네, 열매를 달고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잘 날아가라고 털을 달아둔 거죠. 깃털을 달아준 거죠. 멀리 멀리 잘 날아가라고.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덤불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이 쌓인 것처럼 네, 이런 모습도 참 예뻐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 까뭇까뭇한 것이 씨앗입니다. 그리고 이런 깃털 예쁘게 달아주셨죠? 이제 목수국들은 다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냅니다. 저 이제 목수국들이 이제 피어났을 때 정말 하얀색으로 피어나잖아요. 그럴 때는 정말 느낌이 몽실몽실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만졌거든요. 조물락조물락 만지곤 했는데 이제 바스락바스락해지고 여기 안에도 열매 충실하게 맺은 거 보이시죠? 이제 할 일 다 하고 바스락바스락 말라갑니다. 어제도 제가 청평 유원지에도 그리고 저희 성당에도 너무 단풍이 예뻐서 정말 그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정말 서성였다고 해야 되나요? 진짜? 그랬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빨리 못 떠날 것 같아요. 핸드폰을 영상을 끄고도 한참 여기 앞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습니다. 이렇게 단풍이 좋은 때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어서 또 숲을 잘 못 나가보시는 경우에도 조금 여유를 내셔가지고 이 가을을 정말 이 단풍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